뭐 후유증은 우리가 이제 뭐 비신체적인 후유증도 있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로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 인공호흡기 달고 그런 걸 체험 하고 나오면 그 기억력 감퇴라든지 또 무력감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. 뭐 중증인 환자일수록 더 심하겠죠. 뭐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 가셨다 오신 분들이야 뭐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되겠지만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일수록 중증으로 많이 치료받다가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후유증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 일부에 이제 폐질환 있는 분들은 뭐 폐섬유화가 일부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체중 감소가 심한 경우는 또 그로 인한 체력 저하, 무력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은 다른 감염 질환 중에서 패혈증과 같이 중증 질환을 앓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것에 이제 또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를 겪고 나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잘 드시고 체력을 좀 체중을 다시 늘리고 또 외부 활동을 뭐 산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체력도 강화하고 기분도 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족들의 지지 또 심한 경우는 뭐 정신의학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우울증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런 것을 잘 겪어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